안녕하세요. 자, 파이널 해석의 원리 긴지문 엑스레이. 저희 이제 파이널 강좌입니다. 자, 마이 마지막 강좌고요. 자, 오리엔테이션 하겠습니다. 어, 강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다음에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공부법까지 같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추천 대상자. 제가 1, 2등급이라고 쓰긴 했는데 사실 파이널 강좌니까 뭐 거의 모든 학생이 듣는 게 아마 맞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겁니다. 아직도 많은 학생들 중에 자기가 아는 단어를 동원해 감으로 푸는 학생 이 되게 많아요. 단어컨대 수능 때 박살 날 겁니다. 문장이 쉽그 그러니까 문제가 쉽게 나온다고 모를까 조금만 나이도 있게 나와도 이거는 풀수 없는 문제거든요.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죠. 질문 안에 근거 있다. 근데 왜 근거를 안 찾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강의 내용 핵심적인 내용 중에 또 하나가 답의 근거 찾기 훈련입니다. 근거만 찾으면요. 오답 다 지워지거든요. 자또 하나가 요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파이널 때 이제 가장 많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상담하는 내용이 선생님 제가 시간이 부족해요. 저 시간 10분만 더 있으면 정말 잘 나올 텐데요. 제가 지금 15년째 듣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파이널 강제에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시간 부족으로 실력만큼 성적 나오지 않은 학생들. 물론 이럴 수 있죠. 시간이 푸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럼 인정하는데. 정말로 내가 조금만 더 빨리 푼다면 아, 맞출 수 있는 문제에도 불구하고그것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은 학생한테 너무 너무 좋은 강좌라 제가 간히 추천드립니다. 어 제가 항상 파이널 강좌할 때 항상 뭐 현장이든 아니면 온라인이든 가장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강좌가 바로 이 엑스레이인데 이유가 뭐냐면 제 모든 컬리큘럼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강좌예요. 해석 강좌와 문제풀 이 강좌 다 들어가 있고요.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성을 좀 말씀드릴게요. 어, 5개년 기출 중에서 최근 문제는 뺐습니다. 특히나 작년 재학년 문제는 뺐던 이유가, 만엑슨이 거의 풀었던 문제가 많기 때문에 뺐고요. 포인트가 뭐냐면, 어려운 문제를 뽑았는데, 그냥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문장 길이가 긴 것만 뽑았어요. 자, 예를 들면, 어, 6편 같은 경우에 뭐3십번 문제가 문장 딱네개로구성돼 있거든요. 16줄인데, 네문장으로구성돼 있어요. 길게 길게 나올 때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읽어도 읽어도 끝이 안 나요, 문장들이. 그럼 이제 학생들이 속된 말로 이제 멘붕에 빠지는 거죠. 아는 단어 통해서 과문을 푸는 학생들은 절대 접근을 못 하고요. 둘째, 그래서 시간 부족이 발생하는 거죠. 한세 번, 네번씩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연습을 우리가 파이널 때 합니다. 일부러 문장이 길게 나오는 지문들만 모아놨습니다. 고난도 문제들이죠. 그래서, 1, 2강은 일단 대입하고 시작하는데, 이때가 제일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선생님, 제가 1등을 목표로 해서 빈순삽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대입하이왜 중요하냐? 주제문 찾기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주제문 찾기 연습만 되어 있으면, 빈칸 문제 속된 말로 껌이에요.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그러니까 1등 목표는 학생들, 빈순삽이 이제 킬러 유형인 건 알아요. 근데, 주제문 찾기 연습을 하지 않은 학생이 빈칸 문제를 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다시요. 아는 단어 동원해서 푼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근거 찾기 싸움이에요. 수능은요. 번역과 시험에라 독해력 시험입니다. 독해력이 뭐죠? 질문 안에 근거를 줬으니 근거를 바탕으로 오답을 지우세가 수능의 의도예요. 근데 해석만 하면 답이 나온다고 착각하는 학생들 꼭 근거 찾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입하기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 안에 주제가 하나 있다. 모든 글의 주제문 찾기 연습을 이때 합니다. 그럼 이제 되게 쉬워집니다. 무관문과 어휘어 중킬로 문제죠. 대입학을 공부하면 되게 쉽습니다. 왜? 주제문 찾기 연습이 된 학생들은 그냥 어색한 문장이 아니고요. 어, 이거 주제에서 벗어난 문장이구나. 차냅니다. 어휘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어휘 문제 주제문을 찾은 학생이라면 어, 이 글의 주제가 이건데 1, 2, 3, 4, 5번의 밑줄 중에 어, 이 어휘는 이 전체 주제에서 벗어나는구나. 장문 독해 4 1일4 0번 요즘에 새롭게 등장한 또 킬러와 준 킬러의 딱 가운데 문제죠. 자, 준 킬러라 하기엔 뭐하고, 킬러라 하기엔 조금은 좀한50%대 정도 나오니까 정답률이. 이거 못푼학생특징 문제 아세요? 대입학 문제. 이게 문제입니다. 지문 하나에 주제 하나 있고요. 주제를 딱 잡았으면 소재, 주제, 결론만 있으면 이걸 전체 패턴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장문 독해 4 1번에 대입학을 맞추는 것뿐더러. 어휘 문제까지 푼 거예요. 그라나인 주제가 하나인데, 난 소재와 주제를 확실히 알고 결론도 알아요. 그럼 A, B, C, D, E의 어휘가, 아, 소재에서 벗어났구나. 주제에서 벗어났구나. 알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 6강이 장문독회입니다. 그 다음, 빈칸은, 자, 7, 8, 9, 10인데요. 위치에 따라 풀이 방법이 달라요. 첫줄 빈칸과 마지막 빈칸은 제가 현장에서 자주 말하죠. 이거 80점대 초반도 다 맞춰야 될 문제다. 무조건 맞출 문제다. 가장 어려운 게 빈칸 가운데 나올 때다. 이건 어려운 건 인정한다. 근데 똑같습니다. 주제를 파악한 학생은요. 빈칸은 위아래의 관계와 주제를 알면 오답이 다 제껴집니다. 그 다음에 순서 삽입이라고 하는 자 순서 삽입은 위치를 알려주는 장치 있죠. 지시어, 연결어, 대명사를 통해서 문제 풉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어, 총 14강이네요. 14강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워크북도 있습니다. 자, 풀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수 있게끔. 자, 그러면 설명드릴게요. 또. 준킬러 문제와 킬러 완정 정복이고요 자, 수업할 때 핵심은요. 뼈대가 되는 문장. 수시군은 원래부터 되는 문장입니다. 수시구는 읽고 버려서 지우셔야 돼요. 자, 요약하면서 읽겠는데요. 뼈대 되는 문장과 구분대, 근거 안 되는 문장을 구분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글 그러니까 읽을 때 강약을 주면서 읽어야 되거든요. 근거 되는 문장은 세 번을 봐서라도 해석을 해내야지 문제가 풀립니다. 근데 근거 되는 문장이 아니면 내가 단어 수거를 몰랐다던가 해석이 못, 안 됐다고 해도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약을 주면서 읽는 연습을 할 거고요. 수식어 집착하지 말아라. 스토리는 자목 전체 글이 보인다. 그니까 러요 내용은 문제 접근의 원리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합니다. 거의 똑같죠? 자, 답의 근거는 근데, 내가 근거 찾는 연습했습니다. 그럼 근거는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뭐, 전시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라던가, 도치 구문이라던가, 자, 분사 구문이라던가, 근거 문장이면 해석을 제대로 해야 돼요. 해석하는 공부해야죠. 그래서 문장 해석의 원리와 제 수, 강의 T3상과 이제 해석 강좌인데, 해석 강좌에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또 적용합니다. 그 다음, 요약한 다음에 근골 잡았으면 이제 오답을 지우기만 하면 돼요. 그럼 제 강의에 있던 오답적의 원리 내용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파이널 강좌라고 하는 이유가 제 모든 가장 학생들이 좋아했던 모든 강좌 내용이 합쳐진 강좌예요. 아, 길고 복잡한 문장인 건 맞는데, 유형별 문제풀이 이것도 맞는데, 해석까지 같이 해주는 강좌구나. 또 하나, 킬, 자, 이게 파이널이다 보니까 당연히 제가 내 강의, 필수 다이어와. 이게 왜 중요하죠? 31번 빈칸은 항상 다이어 빈칸이었어요. 다이어 정리와 수거 정리까지 같이 당히해 드립니다. 그래서 아, 이거 정말 파이널이 왔구나 우리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추천 공법이에요. 제가 먼저 예습하라고 얘기 안 합니다. 수강을 먼저 하세요. 예를 들어 1, 2강을 수강하면 대입학을 자, 그러면 교재에 어, 오른쪽에 이제 홀수 페이지잖아요. 오른쪽에 이제 수업을 하면 뒤에 넘기자마자 왼쪽 페이지에는요. 어, 오르, 방금에 수업했던 내용과 완전 똑같은 지문이 또 있어요. 자, 지문을 괜히 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필기 다해 놓으면 나중에 복습할 때요. 내가 정말 알아서 해석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필기에 대해서 해석이 되는 건지 찜찜할 때 있죠. 그거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왼쪽. 페이지에 그러니까 다시 오른쪽 페이지 수업을 하고 딱 넘기면 왼쪽 페이지가 같은 질문이 있는데 이제 복습할 때 거예요 근거되는 이유 확인하기이 근거 맞구나 주제문 찾기 되게 쉬운 거였구나 요거 무조건 주제문 찾는 연습 하고요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내가 요약하기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식어구와 뼈대를 구분하면서 연습할 텐데 같은 질문으로 똑같이 여러분이 동그라미 치면서 요약하면서 읽으라고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괜히 똑같이 걸 다시 보는 게 아니라 수업을 한다. 자뒷장 넘기면 왼쪽과 오른쪽에 수업을 한다. 한장 넘겨서 왼쪽에 똑같은 페이지가 있는데 나그 페이지를 수한 배운 내용대로 근거와 근거 아닌 거 구분하면서 읽기. 그 다음에 요약하며 읽기 연습을 한다. 그래서 요렇게 복습을 하셔야 돼요. 복습을 하고 나선요, 자 요걸 하고 나섭니다. 유형별 교재 밴드의 워크북이 있습니다. 같은 유형의 문제를 시간 제고 똑같이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요렇게 파일론 정리를 하시면, 다시, 근거 찾기 연습 끝나고요, 오답 지우기 연습 끝나고요, 어휘 공부 끝나고요, 그 다음에 문장 해석 공부도 같이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파이널 강좌 엑스레이예요 자, 그러면, 어, 요 강의 제가 이제, 어, 하반기 커리큘럼에 살짝 설명드렸는데, 저와 같이 이제 수업을 계속했던 기존생들은, 아, 이거 꼭 들어야 되겠구나, 아실 거예요. 근데, 어, 저랑 수업 들어본 적이 없는 학생들, 어, 이거 어떻게해요저 선생님 강의 중에 문장인 스킬을 모르는데요? 아니면 오답적의 원리 들어본 적 없는데 수강 가능합니까?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Q&A 올라오자 글을 쓰시면 돼요. 그럼 연구팀이 가이 성적과 공부 방식을 설명하면요. 저희 연구 실장들이 학생에 맞게끔 딱 설명해 줄 겁니다. 어, 앞에 강좌 안 들어도 됩니다. 요것만 들어도 돼요. 라고 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요. 또는 간혹 아, 딴건 몰라도 요 강의 하나만은 들어보실래요 학생도 있을 거고요 또는 아 어차피 1 강은 전부 다 무료 강좌니 어요 강의 중에 이거 일강 맛보기 강좌는 보세요 여기서 주제 분 찾기 연습을 했습니다 라던가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어 기존생들이야 뭐 제가 걱정하지 않는데 저랑 수업을 한 번도 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 q&a에 글을 올리시면 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게 공부하시면 분명히 도움되는 파이널 강의가 될 겁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시고요. 올해 수능 대박 나서 따뜻한 겨울 맞이합시다. 파이팅.